안녕하십니까. 달마가 유일하게 해가에게 전한 능가경 제73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계는 오직 마음의 범위이고 나와 나의 것을 떠나 있으며 동요하지 않고 오가는 것을 떠났으며 시작 없는 옛날부터 허망한 습기에 혼습된 것이다. 삼계는 가지가지 색과 행에 묶여 있으며 몸은 재물을 건립하여 망상이 들어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자기 마음의 드러남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어서 운하 보살 마하살 선관 외성 비성요 위염 몽둥 일체성 무시 허위 망상습인 관 일체성 자성이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바깥 경지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잘 관한다는 것인가? 불꽃이나 꿈 등의 일체 성품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망상과 습기가 원인임을 알고 일체의 성, 자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성품과 자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살 마하살 자기 역시 선관 외성 비성 시명 보살 마하살 선관 외성 비성이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밖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관한다면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밖의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바르게 관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운하보살 마하살 선이 생주 멸견 위 여환 몽 일체성 자타 구성 불생 수입자심 분제고라. 그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생기고 머물고 멸한다는 생주 멸이죠. 관계를 견해를 바르게 떠나는 것인가? 이 견해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생하고 안주하고 멸하는 것도 환과 꿈처럼 일체의 성품은 자성도 타성도 구성도 생기지 않나니 본래는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고 함께 성품이 하는 것도 본래는 생기는 것이 아니니 입에 따른 자기 마음의 범위니라. 들어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온 그런 자기 마음의 범위니라. 견외성 비성 견식 불생급 연불적 지옥 견 망상 연생 삼계 내외 일체법 불가득이라. 밖의 성품과 성품이 아닌 것을 보고 식이 생기지 않음과 연도 모이지 않음을 보고 망상이 연으로 생기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게 삼계 내외의 일체법이 육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일체 안팎으로의 법이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니라.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꾸며서 만드는 거지. 견의자성 생견실멸 지어환등 제법자성 등 무생법이니라. 자성을 떠나는 것인 줄을 보면 생긴다는 견해가 모두 각기 멸하나니 자성을 떠나면 생기고 안주하고 멸하는 게 떠나죠. 다 환등과 같은 모든 법의 자성을 알면 무생법인을 있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의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등무생법이니 이생주멸견 시명보살 마하살 선 분별이 생주멸견이라. 무생법인을 얻고 나면 생기고 머물고 없어지는 견해를 버리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생기고 머물고 멸한다는 생주멸의 견해를 바르게 떠나는 것이라 하느니라. 운하보살 마하살 득자각 성지선락 위 무생법인 주제 8보살지라. 그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자각성지를 얻어 바르게 즐거워하는 것인가? 이른바 무생법인을 얻어 제 8보살지에 머무느니라.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가운데 십지, 팔지에 보살지에 머무느니라. 글쎄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능가경제 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